이방암 관련된 인자 중에 제일 강력한 거는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증상 요새는 뭐 유방에 보형물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보형물 어떻게 넣다 뺐다? 아니,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건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 와! 댓글로도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던 바로 유방에 대한 네, 내용을 좀 만들어 보고자 유태경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유방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외과의사 유태경입니다. 선생님 외과의사인데 약간 소름 돋았어. 진정한 외과는 정말 예, 이 일반외과 예, 외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방금 소개하실 때 유방외과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외과에서 어떤 분과들이 있고 유방외과는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외과의사는 수술하는 의사인 거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나오는 조종석 유연석이라든지 이분들이 네, 다 외과의사입니다. 조종석은 간담체 외과라서 이제 간이식을 하는 사람이고 유연석 배우분의 경우에는 소화외과, 그래서 소화 수술을 하는 분이고요. 뭐 대장항문, 그래서 대장암 수술한다든지 항문 질환을 하는 것도 있고 위장관, 위 수술, 위암 수술 하는 분과도 있고 갑상선 수술도 저희 외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유방을 보는 외과의사입니다. 유방외과는 조금 특징적으로는 유방 내과가 없습니다. 대장이나 위는 다 소화기 내과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유방은 유일하게 저희 외과에서만 보고 있어요. 경쟁력이 있죠. 저희가 전공의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많이 이렇게 하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외과보다 산부인과로 와야 되는데 제 선택은 외과 오세요. HPD 수술하겠습니다. 외과 멋있어. 외과 멋있어. 서울대 갈 때 저는 외과 할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갔어요. 저도요. 외과 아니면 산부인과로 메이저 파트로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와 외과 근데 선생님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저같이 응급수술하지 않는 외과 의사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외과 오세요. 외과 와야 된다. 먹고 안 오면 먹 튀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소아 외과 선생님들 전국에서 100명이 안 되시던데 30몇 명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서울 성모도 소아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많이 없죠. 거의 없죠. 아, 네. 지금도 교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큰 병원에 서울 성모는 큰 병원이니까 소아외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좀 작은 병원들은 소아외과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외과 여러분들 많이 지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학생들 핑미 해줘. 저는 인턴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때 또 좋은 선생님들하고 도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유태경 선생님의 전문 분야이신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언니 이 정도 수준에서 한둘쯤은 다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환자분들 중에 유방에 그냥 섬유선종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양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섬유선종이 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암은 암인 건지 처음부터 그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섬유선종이 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섬유선종이 암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론 아주 드물게 섬유선종에 떼봤더니 암세포가 섞여있다는 경우 아주 드물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저희도 굉장히 약간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드문 일이고요. 자잘하게 뭐 이렇게 양성혹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저 없는 게 많아요. 그거를 다 뗄 수도 없고 뗄 필요도 없고 지켜보는 거죠.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지켜봤는데 변화도 없고 똑같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상 유방이랑 암이 생길 확률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안 생긴다기보다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남들 검진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들의 경우에는 2년을 봐야만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2년인 거고 2년 동안 아무 변화 없으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검진하듯이 추적 관찰하는 거라고. 유방암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암이에요? 유방암은
여성암 1위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 1위고 전 세계 1위. 또 특징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나이대는 어떤가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듣기로는 서양은 약간 우리나라보다 나이대가 조금 더 높고 훨씬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젊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60대, 70대가 이제 제일 환자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40, 50대 그 폐경 전후가 제일 환자가 많고요. 특징적으로는 젊은 환자, 20, 30대 환자들이 조금 많은 편에 해당이 되기는 해서 검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사실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점점 더 유방암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유방암을 잘 생기게 하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유방암 관련된 인자 중에 제일 강력한 거는 여자일 거예요. 남자라고 유방이 남자라고 유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유방이 있어요. 있는데 작을 뿐인 거고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없으니까 유방암이 거의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성 호르몬이 사실 제일 강력한 인자지만 뭐 그렇다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인자는 아닌 것인 거고 그 외에 모유수유라든지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아이를 일찍 낳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이거 역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아니거든요. 네. 유방암이 안 생기려고 애를 빨리 낳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수유를 하는 산모분들이 그 수유의 기간이 굉장히 다양한데 며칠 정도 수유했을 때부터 좀 그런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보통은 6개월 정도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유방암 위험도 짧아지는 거라고 보면 되긴 하죠. 근데 유방암 덜 걸리라고 수유를 더 오래 할 수는 없죠. 수유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조용! 네, 조용! 쉬고 얘기해주세요. 맞아. 그럼 임신은? 네,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임신 자체가 유방암 재발을 줄인다는. 물론 임신성 유방암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임신했을 때 생기는 유방암이고 그건 조금 다른 얘기고 유방암 치료 다 끝나고 이제 추적한 차를 할 때 임신을 하면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더 줄어든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초경 나이가 늦고 폐경 나이가 빠르고 임신 나이가 어리고 임신을 많이 할수록 유방암 위험도는 좀 낮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원인은 비만이에요. 폐경이 되고 나면은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만이면은 지방이 많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유방암이 더 잘 생기는 그런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특히 폐경 여성에서 비만은 유방암에서는 굉장히 쥐약이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도 좀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하시라고 좀 잔소리를 하게 되죠. 비만하고 늘 같이 가는 게 술이잖아요. 술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술이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분해될 때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성 호르몬 만지고 이렇게 화들짝 한 적 있어. 역시 선생님 여성스러워지면 어떡해요? 제가 대신 들을게요. 저는 좀 더 여성스러워져야 돼서 콘퍼런스 같은 거 하면은 금주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과한 음주는 사실은 권하진 않아서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잔으로 끝내실 거예요? 네, 그럼 한 잔 드세요. 한 잔으로 끝내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유방암 환자들에 관해서 유방암 환자 아니라면은 뭐 그건 조금 연례 얘기일 것 같고. 아니 근데 술 담배 뭐 과하게서 그렇게 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끄덕끄덕. 네.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아 이거는 유방암일 것 같다 하고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짜?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증상은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거. 건강검진을 뭐하러 국가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을 굳이 하게 하겠어요. 돈을 내면서.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서 건강검진에서 병원 가라 그러면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만져지는 혹이죠. 자가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을 자기가 스스로 만지는 거를 많이 권하게 되기는 해요. 만져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 유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새로 생겼을 때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리 끝날 때 한 번씩 샤워하면서 그냥 한 번씩 만지는 걸 권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흔한 증상은 아닌데 이제 유두에서 피가 나오는 게 하나의 증상이 그게 흔하지 않군요. 조커처럼 흰 딤플링, 피부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오렌지, 피가 오렌지, 나는 거. 오렌지 스킨. 그 정도면 거의 터미 말기까지. 아니야, 그런 건 그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피가 나와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레지어나 이런 데 묻어 있으면은
근데 피 색깔이라는 게 빨간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색, 검은색 다 맞아요. 포함한 색깔. 아. 근데 물론 피가 나온다고 또 담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까 검진 말고 남편분이 알아서 오는 경우도 맞아. 세신사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남편보다는요. 네, 네 마사지사. 남편들 그렇게 신경 써서 펜트하우스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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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맞아. 유방암이다 의심이 되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일단 가장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 그 검진에 사는 네. 누르는 거고요. 아. 네, 진짜 아프죠. 네, 저도 해봤고 진짜 아프지만은 사실 아프게 찍을수록 잘 찍는 거예요. 바닥까지 잘 눌러서 찍어야 되는데 대충 찍으면은 그게 다 놓쳐버려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거기랑 더불어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촬영 너무 아픈데 맞아요. 초음파만 하면 안 되냐? 근데 유방 촬영에서 볼 수 있는 거랑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거랑 사실 달라요. 상호 보완인 거죠. 대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서 뭐가 보인다 이상이 뭐 혹이 보일 수도 있고 뭐 미세석회화가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조직 검사가 되는 거죠. 총조직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마모톰 생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서 암세포가 보여야지 암입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거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엑스레이 찍을 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나? 그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엑스레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쵸. 뭐 젊은 나이에는 뭐라 블라블라 말이 네. 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찍는 게 과연 유방암에 유발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얼마의 간격으로 이걸 찍는 것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있죠. 일단 나이가 중요한데요. 20대는 권하지 않아요. 20대는 유방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가 않고 하게 되면은 30대 얼마나 텀을 두느냐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40-50대 유방암이 잘 생기는 나이대라면은 1년 주기도 사실은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하고 30대는 유방암이 좀 덜 생기니까요 조금 텀을 뭐 2년 3년 정도는 늘리는 게 맞죠. 아니면 아주 초기에 30대는 사실 안 찍기도 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요새는 뭐 유방에 보형물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방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학회에서 옛날 들었는데 차라리 지방이식보다는 넣는 게 맞습니다. 낫다고. 왜냐면 나중에 지방이식은 암이랑 구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짜부시키는 검사는 못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다 해요. 아, 해도 네, 되나요? 네, 네. 보형물 넣어도 하고 있고요. 보형물을 넣으면은 보형물을 빼고 찍기도 하고 보형물을 포함해서 찍기도 해요. 네, 네, 네. 아, 보형물이 없는 부분만 이렇게 짜부 시켜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보형물을 어떻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건가? 틀리겠지. 이렇게 뒤로 빼서 보형물을 뒤로 빼서 선생님 눈빛이 약간 뺄 수 있으면 넣고 싶어가지고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갔을 때 이게 조금 갈리더라고요. 지방 이식 하신 선생님들은 잘 넣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잘 넣으면 되는데 잘 넣으셔야죠. 네 근데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네. 극혐 진짜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컨스프로스 이거 막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을 듣고 그래도 하겠다 하는 것인 거고 많이들 하시는 경우는 간단하니까 모형물 넣는 거 맞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한데 지방 내 지방이고 괜찮지 않겠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방이 잘 안착이 되면은 괜찮기는 하는데 안착이 잘 안 되면 괴사가 돼서 딱딱한 돌이 되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감염이 되면은 그건 정말 이제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 정말 대형 수술까지 네.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도 그게 녹으면은 네 똑같은 사이즈로 알겠습니다. 그 괴사된 게 그 네. 암으로 가거나 하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이제 물론 영상에서 구별이 조금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개는 그래도 구별은 돼요.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MRI 찍으면 되지 않나요 선생님? MRI 안 찍어보셨죠? 여기는 안 찍어봤고 딴 데 네. 찍어봤는데 유방 MRI는요 엎드려서 찍어요. 30분이요? 네 30분을 엎드려서 찍어요. 근데 그러면 손을 이렇게 네. 뻗고 엎드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게 불편해하고 몰랐어요. 그건 힘들겠다. 저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통 안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유방을 늘어뜨려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찍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힘들고 그거는 진짜 힘들겠다. 비싸요.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외과는 오히려 좀 MRI를 주기적으로 권유하는 그쵸. 것 같던데. 네. 근데 걔네는 워낙에 떠너도 비싸고 네. 잘 못 봐요. 초음파를요. 아. 잘 못 봐서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MRI를 찍고 뭐가 이상한 게 있어서 두 번째 초음파를 다시 찍어서 이걸 조직 검사했다 이런 결과를 외국에 나가서 발표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았냐 초음파로 이런 반응이래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음파를 워낙 잘 사실 하는 거고 이제 초음파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주관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MRI를 많이 권하죠. 역시 싼 값에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K닥터. 유방암 위험인자 하면은 크기에 따른 위험인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뻔했어요. 네. 유방 작은데 유방암 걸리면 세상 억울해요. 그러니까 작은 분들은 또 짜잘하게 혹들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맞아요. 안 그래도 없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많냐고 별로 관심 관련 없어요. 없으세요? 뭐야 방금 뭐였어? 그만해. 앞에 위험인자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